안녕하세요. 토이앤뮤직TV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어떤 장난감을 가져왔냐면요. 오늘도 택배를 받았거든요. 근데 두 가지 사이트에서 세 개를 시켰는데 세개중한 개가 오늘 와가지고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요. 세개 시켰는데 나머지 두 개는 지금 다른 사이트에서 시켜가지고 내일 아니면 모레쯤 도착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오늘 거는 리뷰할 건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크리스마스가 지났는데도 제가 산 이유가 뭐냐면요. 여기 보시면 거의 다 샀던 것들을 계속 사니까 이제 흥미가 없어가지고 제가 안 사본 거를 한번 사봤습니다. 여기 루돌프죠. 이 루돌프는 처음 사보는데 이게 버튼을 누르면 춤추고 빙그레를 돌면서 노래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럼 지금 바로 작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전지는 넣었고요. 클릭. 와우. 징글벨러. 오, 대박. 망토를 이름, 망토. 이게 노래는 꽤 길게 나와요. 노래 좋은데, 근데? 여기까지 나오는데 엄청 길어 노래가. 풀 버전. 와, 이거 진짜 최근에 산것 중에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노래가 다른 인형들보다 진짜 길게 나와요. 한 2분이나 3분 정도 될것 같아요. 와, 잘 샀네. 이거 한개 받았고, 이제 두개 남았는데요. 받는 게. 뭐냐면, 춤추는 트리 인형인데, 트리는 여기 없죠. 근데, 쿠키랑 슬록이랑. 근데, 춤추는 트리는 이 쿠키랑 움직임이 비슷해요. 그리고, 악기를 하나씩 들고 있습니다. 두개산 이유가 뭐냐고요? 악기가 두개 있어요. 그래가지고, 기타랑 색소폰. 이렇게, 불고 있고 치고 있는 그런 트리 인형들을 두개더 샀습니다. 이거 25,000원입니다. 25,000원 치고는 좀 품질이 좋네요. 그리고 건전지는 부러질라. 건전지는 이 등이 있거든요. 네, 아무튼 여기까지 춤추는 루돌프 신상 인형 리뷰였습니다. 네, 내일은 안 받은 상품 춤추는 트리 인형 마저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춤추는 루돌프 리뷰였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 Go riding in the one-horse lane.